네, 안녕하세요. 험피입니다. 오늘은 제가 컬러 그레이딩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중에서도 저는 공연 관련된 비디오그래퍼니까 공연 관련된 쪽에 컬러 그레이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컬러 그레이딩 영상들 몇 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행 영상 관련된 컨텐츠들은 되게 많은데 비해서 공연 관련된 컨텐츠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영상에 들어가기 앞서서 러시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네, 이 럿을 좀 최대한 지향하는 방향으로 컬러 그레이딩을 연습을 하시는 걸 전 추천을 드려요. 럿이 주는 장점이 분명히 있어서 그걸 아예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직접 그레이딩을 하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물론 처음엔 되게 어렵습니다. 처음엔 되게 어렵지만 직접 그레이딩 하시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나중에 원하는 색감이 있을 때, 나중에 뭔가 표현하고 싶은 색이 딱 특별하게 정해져 있을 때 그 색을 재현해내는데 훨씬 더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럿 없이 그레이딩 연습하시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공연 쪽 같은 경우에는 색이 되게 제각각이에요. 막 어떤 경우에는 되게 엄청 어두울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보라색 빛이 엄청 지배적일 때도 있고, 노란색 빛이 지배적일 때도 있고, 파란색 빛이 지배적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스킨톤 같은 거에도 영향을 되게 많이 받고 변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이유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럿을 잘 안 쓰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럿을 적용해도 어차피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색들도 여기 달랐다가 여기 달랐다가 이게 거의 몇 초 간격으로 되게 달라지니까 럿을 적용하는 게 저한테는 좀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레이딩 연습을 하실 때 원하시는 그런 색감 같은 거 있으면은 캡처해놓고 그거를 최대한 좀 재현해보려고 하는 그런 연습들을 하시면은 나중에는 다양한 조건에서 촬영이 된 그런 영상물들도 약간 본인의 색깔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보정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직접 컬러 그레이딩을 해보시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제가 컬러 그레이딩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컬러 그레이딩을 했구나 하고 아이디어를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본인 걸로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EDC 올랜도 때 촬영을 했었던 프로젝트 파일을 지금 불러왔습니다. 네, 이 DJ는 여수론이라는 DJ인데 아마 국내에도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어요. 박재범 씨라 해야 되나? 박재범 그분이랑도 되게 작업을 많이 했고 한국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자주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카오톡도 있는 그런 재밌는 친구예요. EDC 올랜도 밤타임에 제가 비디오 쪽 커버를 맡았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컬러 그레이딩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는 공연 컬러 그레이딩을 할 때 좀 힘이 있는 컨트라스트가 좀 강한 그런 컬러 그레이딩을 하는데요. 제 기준으로는 그런 컨트라스트가 강한 영상들이 좀 더 힘이 있고 멋있는 것 같아요. 일단 세츄레이션을 다 내려주세요. 왜 세츄레이션을 내려주시냐? 이렇게 하시면 어떤 부분이 밝은지 어떤 부분이 어두운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색깔이 있을 때보다. 그래서 커브로 넘어가 주시고 커브에서 이렇게 이 루메트리스코프를 보시면서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보시면 블랙을 내렸을 때 여기 0 밑으로 내려가는 게 정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0 밑으로 내려가면은 여기부터는 클리핑 현상이라고 해서 아예 정보가 없어지는 완전 그냥 새까만 그런 부분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한 이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좋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100 이상 올라가면은 정보가 없어지는 거예요. 100 이상 위로 올라가면 하얀색이라는 그 정보들이 이런 하얀색들이 아예 정보들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버익스포저가 안 되게끔 적당히 한 이 정도 클리핑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이 정도 해주시면 되고 쭉 보시면서 너무 많이 가진 않았나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일단 기본적인 명암, 밝기는 된 것 같고요. 다시 세츄레이션을 100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제는 컬러 그레이딩, 색깔을 입혀 주실 차례예요. 그래서 다시 커브로 돌아가셔서 RGB 커브를 만져 주실 건데요.
지금 이 푸티지에서 제가 요 보라색깔 나는 그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 보라색깔 빛이 나는 것이 멋이 없게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보라색을 낮추겠습니다. 보라색을 낮추시려면 일단 먼저 파란색을 낮춰주셔야 돼요. 블루를 좀 낮춰주시고 이제 보라색 톤들이 사라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쭉 이렇게 돌려보시면 파란색이 빠진 그런 영상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살짝 레드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라색이 좀 빠진, 파란색이 좀 빠진 빨간색과 초록색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컬러 그레이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빨간색과 초록색은 색의 대비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빨간색이랑 초록색만 이루어지는 그런 컬러 그레이딩 하시면은 명암 컨트라스트 말고 컬러 컨트라스트 효과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레이딩이 된 상태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는 마이너한 것들, 세부적인 조절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좀 더 컨트라스트를 주고 싶어요. 그래서 컨트라스트로 갑니다. 한 20, 30 정도로 가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런 하얀색들이 좀 많죠? 이런 하얀색들, 어두운 부분의 하얀색들이 좀 많은데 그래서 섀도우를 좀 죽여주고요. 또 쭉 보시다가 조금 어두운 분들 여기 보시면 노이즈가 이렇게 껴있잖아요. 이거 제가 S로그로 찍은 거여서 노이즈가 발생을 했는데 S로그로 찍었을 때 발생한 노이즈들은 섀도우를 낮춰주면서 없애주시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런 어두운 영상이었던 거죠. 이제 노이즈가 안 보이시죠? 그래서 베이지 코렉션은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되고 틴트나 색온도 같은 거는 마음에 드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좀 더 웜한 톤을 가지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이제 웜톤 좀 올려주시면 되고 나는 보라색보다 좀 초록색이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은 한 10 이 정도로 깎아주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네, 어쨌든 공연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많이 그렇게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커브에서 조금, 그 다음에 베이지 코렉션에서 조금 건드렸는데 요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터치만 해주시면 돼요. 나중에는 제가 컬러 휠 요거 하이라이트, 미드톤, 섀도우 이렇게 만지는 튜토리얼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